경제에 되게 좋은가? 근데 이 선생님들께 이걸 제가 그림 사전을 드려야 될 텐데. 선생님도 품을 푸시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시고. 자, 이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영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어떤가요? 실력이 어때요? 괜찮죠? 네. 자, 얘가 600명 중에 석차가 몇 명쯤이었을까요? 맞추시면 또 상품 드립니다. 이거는 번호 뽑는 거. 이게 번호 이렇게 발표하는 번호 뽑는 거. 여기다가 네임펜으로 이름 쓰셔서 이렇게 뽑으시면 아주 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실은 이걸 썼어요. 나무젓가락. 여기다 네임펜으로 뽑는 거. 자리 뽑기 이걸 했는데 이건 투박한 느낌이 있고 이건 귀엽습니다. 이 아이는 600명 중에 몇 등쯤 했겠다. 네. 600등. 또. 또한 번. 네? 580등. 200등. 597등이었어요. 597등. 담임 선생님께서 얘는 수업시간 정말 특수, 그때는 특수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 특수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볼펜도 들질 않네요. 그런데 연습장에 이렇게 많은 만화를 그렸다고. 그때 이 아이한테 네가 교과서에 새로운 단어를 그려달라고. 그 다음날로 이렇게 그려봤어. 실은 이 아이가 제가 오늘 철원교육청에 와서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 서게 된 역사를 만들어준 아이. 그때부터 제가, 이거 아니다, 이거 공부 못하는 애 없구나. 지금 애니메이션, 하남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지교체험을 갔더니, 고2 교과서를 보고, 교2 시간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시간표에 어떤 과목이 없어요. 뭐가 없을까? 고2 땡, 역사 땡, 수학이 없어요. 네,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과목에 요건 번호표 이렇게 되는 수학 과목이에요. 수학. 그러면 자 얘가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다면 얘는 몇 등? 전교 1, 2등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특수반 아이들에게도 이런 열린 지능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는 다른 학교에서 학교 공개 과외로, 옆 학교에서 과외로 특수반 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얘가 충동이 조절이 안 돼. 막, 눈이 뒤집히면 180이 넘고 덩치가 이만한데 애가 뒤집히면, 그리고 막 책상을 던져. 야, 그런데 걔가 캐릭터 만화를 기가 막히게 그리고 그럴 때, 그 아이의 폭력성을 잠재우는 가장 훌륭한, 가장 빠른 게 뭘까요? 그 아이의 그 장점을 드러내주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이런 그림 사전의 목록을 너도 이렇게 한번 그려봐라. 근데 애들이 자기가 친구들에게 뭔가 기여한다는 느낌은 애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가 봐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얘네들이. 근데 그 이후로 수업에 참여를 합니다. 통합학부에서도, 시각학습자 볼게요. 특수반에 아마 경계지능 아이였던 것 같아요. 아이큐가 50에서 70? 50에서 그 정도. 근데 그 아이가 애들한테 이제 제가 저는 과제를 영어 단어 쓰라고 이 과제 이후로 쓰는 과제는 더 이상 안 내거든. 그러니까 표현하는 과제를
얘가 이렇게 축제를 왔습니다. 첫 번째 영어 단어입니다. 이게 뭘까요? 어떤 단어? 테러, 방문. 당근을 줄게. 어? 어디 갔어요? 여기. 내가 뭐 다른 질문 하면서 이 방면에서는 자존감으로 사람이 평생 살아나가는데 그 계기가 되지 않았대요.